안녕하세요. 센증용 스티비 캐큐아입니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소식을 가져와봤는데요. 바로 4월 초 한국 e숍 할인 게임 소식입니다. 아직 세일 기간이 열흘 이상 남은 게임들 중 인기순 베스트 10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바로 보러 갑시다. 아, 그리고 저희 채널의 첫 구독자 이벤트가 오늘 자정에 마감되니까요. 서둘러서 끼릿끼릿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진짜로 가봅시다. Let's get it! 첫 번째 할인 게임은 리틀 나이트메어 컴플리트 에디션입니다. 3월 초에 일본 e숍 할인 소식을 알려드렸던 타이틀인데요. 그때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업데이트 되었네요. 모든 그림자가 거대한 어둠으로 느껴지던 어린 시절의 악몽을 그린 작품으로 먹이를 찾아다니는 신비한 선박, 즉 목구멍에서 노란 우비를 입은 주인공 6가 빠져나오는 모험을 그린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컴플리트 에디션의 경우 본편뿐만 아니라 추가 스토리 3편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더욱 꿀인데요. 리틀 나이트메어 컴플리트 에디션은 4월 14일까지 68% 할인된 가격 1,8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인기가 많은 타이틀인 만큼 재미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할인할 때 사서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다음 할인 게임은 데스포티즘 3K입니다. 오랜만에 할인 목록에 업데이트된 게임인데요. 로그류 자원관리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유저가 AI가 되어 인간들을 노예로 만들고 일을 시켜 자신만의 제국을 건립해 나가는 스토리입니다. 인간들을 잘 관리해서 피로로 쓰러지거나 굶어 죽지 않게 해야 되는데요. 스토리만 대충 봐도 상당히 자극적이라 19금으로 출시되었는데 플레이어들 사이에서는 매우 재밌다고 호평이 자자한 게임입니다. 데스포티즘 3K는 4월 14일까지 한국 e숍에서 75% 할인된 가격 3,1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할인 게임은 피그먼트입니다. 한국 e숍 할인 목록에 자주 업데이트되는 타이틀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네요. 피그먼트는 액션 어드벤처 퍼즐 게임으로 잃어버린 용기를 되찾기 위해 더스티와 친구 파이퍼가 함께 모험을 떠나는 스토리입니다. 게임이 처음에 딱 보면 캐주얼하고 유아용 게임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꽤나 심오한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 성인용 게임이라고 합니다. BGM이 매우 괜찮다고는 하는데 플레이해보신 분들의 평가를 보니 호불호가 뚜렷하게 갈리는 편인 것 같네요. 피그먼트는 4월 13일까지 한국 e숍에서 50% 할인된 가격 9,99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보면 항상 할인 목록 최상위권에 있기는 하더라고요. 다음 할인 게임은 드래곤 퀘스트 빌더드 2 파괴신 시도와 텅빈 섬입니다. 디케빌 2는 블럭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만들기 능력을 통해 이야기를 구성해 나가는 블록메이크 RPG 게임입니다. 마인크래프트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네요. 드래곤 퀘스트 2의 후일담을 다루고 있는 스토리로 파괴를 숭배하는 학원 교단이 세력을 넓혀가는 세계에서 유저는 빌더 견습생이 되어 기억을 잃은 소년 시도와 함께 세계를 여행하는 내용입니다. 전작에서 지적된 불편함을 개선하고 각종 편의성 도구를 추가하면서 전반 적은 꽤나 재밌다는 평을 받는 작품입니다. 드래곤 퀘스트 빌드 2 파괴신 시도와 텅빈 섬은 4월 14일까지 50% 할인된 가격 32,4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할인 게임은 사이쿄 컬렉션 발륨 2입니다. 와, 이거 추억 그 자체인데요. 사이쿄사의 고전 명작 슈팅 게임 4종을 한꺼번에 모아놨다고 하네요. 수록된 타이틀들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로 스트라이커즈 1945 2입니다. 와, 이거 플스1 맨 처음 샀을 때 저 같이 산 게임인데 이거 다들 아시죠잉? 전투기 슈팅 스트라이커 시리즈 게임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수록 타이틀은 오락실에서 제 용돈을 탈탈 털어갔던 게임들인데요. 바로 건버드2와 텐가입니다. 추억 돋네요 진짜. 마지막 네 번째 타이틀은 드래곤 레이지인데요. 이건 처음 들어 보는데 드래곤 타고 다니는 슈팅 게임이라고 합니다. 지드러 추억팔이 게임 타이틀들을 다 모아놨네요. 사이쿄 컬렉션 발륨 2는 4월 27일까지 한국 e숍에서 50% 할인된 가격 17,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할인 게임은 문나이트입니다. 개인적으로 시간 있으면 꼭 해보고 싶은 게임이긴 한데 지금도 해야 될 게임이 많이 밀려있어가지고 쉽사리 엄두를 낼 수가 없네요. 상인 미래의 일상을 체험하는 로그라이크 액션 RPG 게임으로 상점 운영이라는 포인트를 접목시켜 기존의 로그라이크 게임들과 차별성을 두었는데요. 던전에서 사냥해서 재료를 얻고 마을에서 판매해 상점을 부흥시키고 더욱 어려운 던전을 접목하는 게임입니다. 꽤 재밌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많은데요. 문나이트는 4월 20일까지 한국 e숍에서 25% 할인된 가격 19,500원에 구매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네요. 3월에 멕시코 e숍에서 할인을 진행했었는데 그때는 70%나 할인해서 7,900원에 구매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비싼 느낌이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다음 할인 게임은 얼티밋 치킨호스입니다. 제목부터 웃기지 않나요? 최후의 닭? 말?
왠지 허접해 보이는 제목이지만 게임은 상당히 재밌다네요. 파티 플랫폼의 게임으로 친구와 함께 로컬 또는 온라인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데요. 자신이 선택한 여러 동물 중 하나를 조작해서 최종 목적지까지 1등으로 가면 얼티메이트가 되는 간단한 게임입니다. 그러나 최종 목적지까지 가기 전에 온갖 함정들을 설치해 같이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을 방해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기가 막힌 웃음 포인트가 있다고 하네요. 얼티메이트 치킨 호트는 4월 12일까지 한국 이숍에서 40% 할인된 가격 9,3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단판형 게임인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이거? 다음 할인 게임은 바로 풋볼 매니저 2021 터치입니다. 와, FM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악마의 게임 중에 탑인데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한 번쯤 플레이해보지 않으셨나요? 자신이 원하는 축구팀의 감독이 되어 기가 막힌 전술을 짜서 리그 및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 재미는 정말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선수들과의 심리 싸움과 성적이 안 나왔을 때 경질에 대한 압박까지 저절로 과몰입 되어서 한 번 손대면 정말 위험할지도 모르는 게임입니다. 아쉽게도 스위치 버전은 PC 버전과 다르게 유저 패치 적용이 안되고 조작이 조금 불편하다는 평가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FM 2021 터치는 4월 15일까지 한국 이숍에서 25% 할인된 가격 3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할인 게임은 슈퍼로봇 대전 5입니다. 2017년 오늘의 마지막 할인 게임은 다이시 던전입니다. 턴제 로그라이크류 덱빌딩 장르라고 하는데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잉?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잉? 그냥 주사위 보드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사위를 넣으면 효과가 발동되는 카드를 이용해 던전 내의 적들을 다 물리치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처음에는 전사로 시작하는데 게임을 진행하면서 제각기 다른 6가지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각 직업마다 고유 스킬을 따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메타 스코어 80점, 유저 평점 8.0점으로 꽤나 준수하고 재밌다는 평가가 많은 게임이라 돈의 싸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플레이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이시 던전은 4월 14일까지 한국 이숍에서 33% 할인된 가격 9,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4월 초 한국 이숍 할인 게임들을 소개해드렸는데 마음에 드시는 타이틀이 있으셨나요? 초대작은 없어도 나름 쏠쏠하게 즐길만한 게임은 여러 개 있는 것 같네요. 조만간 해외 이숍 할인 게임들도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뿅뿅.